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시청자분이 건면을 좀 먹어달라고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검증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야채 조미유가 들어가 있네. 이게 기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건면 소용이 없잖아. 이거 기름 넣으면은. 겉면이면 뭐에 기름을 넣어주는데. 어허, 이거 안 되겠네. 차라리 튀긴 라면 똑같네. 우와! 저는 좀 짭조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넣을게요. 조금 뺄게요. 기름도 다 넣어버리래. 한번 봐봐. 라면 기름인데. 맛이 라면 기름인데요,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쫄깃쫄깃 거린다. 이게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 얇은데, 그냥 라면은 막 미끄러지잖아요, 라면이. 나이 김치 너무 맛있어. 시원한 김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매력이 있는 거야. 근데 기름기가 있어. 이 조미유 때문에. 뭐 나름 뭐. 애봉님, 클리오 리스트 싫어요? 뭔 노래야? 안 보여요. 근데 이거 두 개지, 지금. 하나 같아. 몰라.
우리 물음표님 뭐 어디 뭐 문제 있어요? 아, 면이 쫄깃쫄깃하네. 것 같은데? 어, 딱 좋아, 딱 좋아. 이거 우리 동네 마트 홈마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거 샀거든. 졸라 맛있네. 여러분, 저는 좀 입이 좀 기괴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섞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먹다가 막 요플레도 먹고 그래요. 저막 케이크에다가 김치 먹고 이런 거 좋아해요. 제 먹방은 중구난방 먹방입니다. 중구난방. 조심해야 돼. 신라면이 좋아요? 신라면 건면이 좋아요? 난둘다 별로야. 너무 매워. 그래도 이런 기회에 건면도 먹어보지. 찹쌀밥, 찹쌀밥, 돌잡아를 뿌려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엄마탱. 이게 면이 무거워. 봐봐, 튀김면은 면에 구멍이 겁나 많거든요? 근데 얘는 무거워, 면이. 졸라 맛있겠지? 애봉님이 안 좋아하는 칼국수면 스타일. 몇 시야? 20분이야! 나 요거 한 젓가락만 먹을래.
이렇게 면이 찐덕거리는 게 별로다, 나는. 위하여 결혼지옥 맛있게 씹기를 위하여.